이 그룹이 앞으로 네. 어떻게 될까요? 앞으로 뭐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괜찮겠다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 하면 된답니다. 뭔가 기대를 가지세요. 첫번째는 되겠을까요? 내년에 잘 깃을 잡으면 그러면 괜찮아지겠네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리하면 내년에 잘 깃을 잡으면 후년에 잘 돼요. 내년만 잘 되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어떻든 네. 오늘 또 이게 특별한 분들 이렇게 네, 만나고 네. 있는데요. 네. 전승희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후배들 이렇게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? 정말 그 이 후배들을 보면서 네. 우리 가요계의 앞날이 정말 앞으로 밝다는 걸 네. 느끼면서 네. 위기감도 오면서. 오. 왜 위기감을 느끼시죠? 초전에는 고생 많았죠. 좋을 것 같아요. 잘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트롯 걸들이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트롯을 하는 입장에서 위기감이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. 자, 우리 홍지영 씨, 예, 어때요? 이렇게 그 어떻든 뭐 모델스러운 가수들이에요, 그죠? 네, 저는 몰랐어요. 솔직히 몰랐는데. 네. 다 너무 키도 크시고 아까 전에 몸매 보고 놀랐어요. 콜라병 일단 모델급이에요 다.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장 침 흘리는 몸매. 그렇군요. 예. 아, 저 뒤에서 보는데 깜짝 놀랐잖아요. 예.